안녕하세요. LTO가 이제는 차량의 번호판 적체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독감과 같은 인플루엔자 관련 질병이 2023년에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올해 15만 1,375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은 이전 2주에 비해서 2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TO는 현재 한 달 차량 번호판 생산량은 100만 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말이면 8만 개의 자동차 번호판 적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차에도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고 2025년이면 번호판 적체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하루 번호판 수요는 2천 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하면 4천 개입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7일에서 10일 정도 후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법원은 골프장은 시니어 시티즌에게 골프 비용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의 20%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원권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닐라 사우스우드 골프장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원의 기초교육과 문화위원회는 K-12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기술직 직업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에게 시니어 하이스쿨 과정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10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갈 사람과 취업할 사람을 나눠서 시니어 하이스쿨이 운영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할 학생의 교육은 테스다가 맡게 됩니다. 테스다는 산업 현장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무부는 군시설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했었던 두 명의 여성환경 운동가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이미 소환장이 발부되었다고 국무부 장관 길버트 테오도로는 말했습니다. 카스트로는 9월 2일 길을 걷고 있는데 차량이 자신들 앞에 서더니 군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에 의해 강제 탑승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짓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군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러 목격자나 환경운동가의 새 아빠도 국무부 입장을 증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멜렉은 아브라의 북하이에서 바랑가이 선거 출마자가 총격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랑가이 의원 출마자입니다. 코멜렉은 선거와 직접 관련인지 확인 후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브라 지역에서 122명이 출마를 철회했습니다. 출마 철회자들이 두려움에 따른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일부 교사들은 선거 관련 업무에 참가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철회는 사건과 관련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맘잉앗 sa mga sipon. 맘잉앗 sa mga sipon. Let's repeat it again. 맘잉앗 sa mga sipon. 맘잉앗 sa mga sipon.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